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요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337페이지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요. 먼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과정,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해서 이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골 마을에 있어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큰 그림 잡고요. 이제 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사업 이루어지게 될 텐데, 첫 번째 단계로서 바로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인 경우하고 환지 방식인 경우 달라지게 되는데,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소위 공공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 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조합, 특히 이제 조합이 중심이 될 것이고,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같이 관련해서 기억을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행 방식을 지금 논의하게 되는 환지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앞으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바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됐을 때는 이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시행자의 경우수와 같이 비교해서 봐야겠고요. 시행자가 지정되면 건설계획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 짓는 것을요,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설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논의하게 될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 토지 환지 방식이라는 게 보상금 주지 않고요, 땅 모아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완성이 되면 더 토지로 분양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바로 공급계획 어떻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요 확정 짓는 것을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계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공급은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분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서 뒤에 이제 가서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준공 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게 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 있으면요, 모든 관리 관계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하나 예외가 있게 될 텐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앞에서 이제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 사유를 논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었고, 환지 방식일 때는 소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환지 방식에 있어서 사업이 끝났다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가리켜서 환지 처분 공고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달리 해석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이제 환지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 교조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먼저 자,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그 기준, 또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등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공법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갑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예외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
교통부 대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만 좀 특이한 거고, 대신 이제 항상 우리가 묶어서 갈때 정한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래. 근데 이건 뭐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시험 지문을 분석을 해감에 있어서 지문 중에 국토교통부령 혹은 대통령령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거의 통계적으로 한 98%, 99%가 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장 틀린 것을 전형적인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다라는 식의 지문들은 거의 90% 정도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6개, 27회 문제를 분석을 해봐도요, 그냥 눈 감고 찍는 문제들은 무지 많습니다. 뭐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실 때 없다 그냥 찍으시면 그게 답이 돼요. 왜고하니 출제위원들이 말을 어설프게 꼬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건 명제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 뭐뭐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귀찮으니까 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없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또 출제위원들이 게을러 가지고 법조문 중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식의 지문들이 나왔을 때 그거 없어도 의미 전달엔 별 지장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이렇게 붙여넣기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17회 때 지문 하나를 제외하고 국토부령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거의 다 옳은 표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가실 때 항상 뭐 공부할 때도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옳은 걸 고르시면 일단 국토부령이 있는지 없는지 쓱 보시고요. 그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지문이 있게 되면 한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없다 있는지 없는지 쭉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없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십시다. 그것부터 먼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문 4개 보지 않아도 같은 실력을 갖고도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지계획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부담률, 과소토지 얘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가야 될 사안이죠. 자, 우리가 이제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이제 평가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면적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평가식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에 비례해서 토지를 배분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평가식의 개념이고요. 면적식은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또 앞으로 분양하게 될 토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가식 면적식은 뭐 그렇다 치고, 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때는 주로 면적식을 갖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토지 부담률, 과소토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비지라든가 공공시설 용지, 도로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100% 땅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얼마를 까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이 50%다라고 하게 되면 100평 갖고 있는 사람한테 50평 주고 1000평 갖고 있는 사람한테 500평을 주겠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토지 부담률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구역 어떤 사람이 2평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이 사람한테 한 평의 토지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너무 땅을 잘게 쪼개는 건안 된다라고 했을 때그 잘게 쪼개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과소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계획을 작성을 해 감에 있어서는 토지 부담률에 관한 부분하고요, 과소토지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논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해서 자, 토지 부담률 원칙 보니까 환지계획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사업 시행자가 얼마 토지 소유자한테 50% 이상을 돌려줘라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이 지문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칙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출제하게 되면 바로 예외 지문과 충돌해서 출제 오류의 시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원칙을 세우시고 가시되 항상 대부분의 시험은 다 예외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요거 이제 미리 세팅이 되셔야 돼. 해서 자, 예외 보니까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바로 60%까지 할 수가 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작년까지인가요? 이 법이 중간에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바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토지 부담률 예외 두 가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이 바로 토지 부담률의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 문제만 한 지금 10년 동안 세 문제 정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쉬운 형태의 문제인데, 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게 되면은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 방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당장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분모부터 따져 묻게 되면은 분모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환지계획구역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계획구역의 면적 마이너스 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환 빼기 조시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똑같은 뒤에는 자 바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공식이 돼 있고요. 27회 때는 조합인 소유자가 소유하는 면적 요까지 이제 정보를 주면서 계산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존의 문제들 이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을 배제하고 바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요거만 정보를 주면서 소위 토지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일단 가게 되면 자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100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요 자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때는 이제 4 0.4 해서 결과적으로 토지 부담률 40%인 경우를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토지 부담률 계산식 문제하고 범주에 관한 거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이 정도가 토지 부담률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소토지 시험에 직접 물어보지 않아요. 이건 이제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야. 과소토지는 건축업 시행령상 분할 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규약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시행 규정 등으로 정한다 해서 요 이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때그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내용이 바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였을 때그 토지 소유자 간에 약속하는 걸 이걸 우리가 규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한편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시행됐을 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간다라는 기준점 정의하는 것을 시행 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관 등을 통해서 이 과소토지는 확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계산식으로서 바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은 뭐 수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가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을 비례율이라고 부르게 돼요. 기본 공식 보니까 자 환지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분에 자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이 조성된 후에 평가액 합계에서 그총 공사비를 뺀 금액 이게 이제 소위 비례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것들 실제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제들인데요. 자 보니까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합계 40억으로 해서 이게 분모가 되게 될 것이고요. 분자에 있어서는 뭐가 돼?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에서 40분의 60인가요? 해서 결과적으로 1.5 150%라고 하는
비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례율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험 범주는 벗어나지만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할 때도 항상 쓰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비례율을 보게 되면 항상 한 0.98, 그래서 98%, 99%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례율을 너무 높게 계산하게 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비례율이라는 공식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지금 이제 뭐 토지 부담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자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비례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지계약 작성의 실제라고 하는 개념이 특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직접 논의가 되는 것은 동의에 따른 또는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요거 하나만 직접 문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자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때 필요한 개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특례 중에서는 직접 물어보는 것은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토지 부담률 예를 들어서 50%다라고 전제하고요. 과소토지 50평이라고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겠네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자, 9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50%니까 40 5평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소토지를 50평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45평은 줄 수가 없어요. 과소토지보다 크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5를 해서 준다. 그래서 50을 주게 된다. 해서 이 사람 원래 받을 양보다 더 많이 받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증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1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55란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55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증환지를 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땅 모양이 또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50평 단위로 끊어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얘한테 마이너스 5를 해서 50을 주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감환 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쉽게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이란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땅을 아예 안 주는 거죠. 플러스 49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땅을 안 주고 현금으로 주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과소토지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경우 가장 베이스인데요. 더 많이 주는 거, 증환지, 적게 주는 거, 감환지, 아예 땅을 안 주는 거, 이거 과소토지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지금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보통 2, 3년 걸리겠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D라고 하는 사람 경우수를 따져볼까요? 바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부지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 토지 400이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자 200이란 토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200이란 땅을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지금 환지계약 인가 떨어져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야 나는 말이야 지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2, 3년 기다리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현금으로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환지 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당신 200이란 땅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냥 돈 받고 그만 헤어지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좋아.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뒤에서 따로 논의하겠지만 여기서 쟁점 되는 거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에 있어서는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비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자, 주로 조합이 하죠. 조합은 따로 돈 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토지 소유자의 결집제에 불과합니다. 결합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빼놓은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토지는요, 나중에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시행자가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이런 것들 이제 다 묶어서 보통 평면 환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입체 환지라고 그래서요, 아파트 분양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앞에서 뭐 증환지든 감환지든 이런 내용들, 뭐 채비지도 마찬가지고요, 땅 주는 거죠. 그런데 입체 환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나중에 뒤에서 이제 관련 쟁점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거죠.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쟁점 삼는 것은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정에 있어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좀 이따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예, 요 정도까지 해서 환지 계획 작성의 특례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에 포함될 내용, 이걸 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해서 자, 요건 이제 23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나요? 그래서 이 환지에게 포함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것 중에 하나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법인데, 거기서는요,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여기서는 땅 나눠주는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 이긴 한데 우리 수험 범위는 좀 넘어서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예요. 자, 사람들이 막 소송 제기하고 난립니다. 자, 한편 환지객 인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을 제기를 못합니다. 자, 두개 소위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하고 토지 분양하는 계획하고 분양은 똑같은데 왜 한쪽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한 가지 돈 얘기 입니다. 돈 얘기 해서 이돈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위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될 것이고, 돈 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뭐가 된다? 환지 계획이다. 그래서 돈 얘기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 구체적인 관리 관계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소위 처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어떻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해서 출제위원들의 문제를 좀 아주 어렵게 구성을 할때 환지계획의 내용으로서 돈 얘기, 소위 청산금이라는 개념은 소위 환지계획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언제 가서 자 아파트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식의 문제조에서 앞쪽하고 제일 뒤쪽을 섞어서 이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환지 처분 공고에는 청산금 돈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환지 계획 자체에는 단순히 누구한테 어떤 땅을 주기로 하자 정도의 개념에 불과하지 돈 얘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됐었고요. 해서 이렇게 환지계획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자 환지계획 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해서 이 환지계획 인가 확정 짓는 거죠. 누가 합니까? 시군구청장입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시군구청장, 예, 별게 아닌데 이게 자주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고 심지어 답으로 뽑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자, 이 도시개발법이란 법을 보다 보면 법조문이 엄청 깁니다. 근데 참 드물 정도로 특이하게 이 녀석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보통 이제 조합을 상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기계획 작성했을 때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시군구청장 요걸 갖고 이제 맨날 시험 구성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패턴 문제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기본 세 가지, 정비법에서 기본 세 가지 따다도 찾다 보면 몇개더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지금요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인가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예, 원칙은 출제를 하지 않아요. 못해 출제하면 출제 오류니까 해서 지금 환지객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인가받은 환지객의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경 보직 예외라고 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거기에 지문 두개 나와 있는데 그못 외워요. 앞으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러이런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인가를 요한다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 논의 쟁점이 뭐냐면 도시개발법, 정비법 각세 군데에서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묶어서 가야 되는 거야. 마플 보면 끝납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개라고 할지라도 못 외워, 못 외워. 외워봤자 크게 영향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가야 돼요. 자, 인가를 요한다는 다 틀린 편. 이렇게 묶어서 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요건 이제 비교를 한번 하면서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재 333페이지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33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예, 한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외 있죠.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예를 가지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외우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보다 보면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예외 항목에서 또 신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린 표현.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또 하나 확인해 볼게. 자, 어디 있어요? 교재 334페이지에 실시객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 인가를 받은 실시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시 두 개의 지문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원래 이게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동안 시험 지문에 구성됐던 것만 제가 예시값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즉 인가받은 실시객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내용을 외울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것이 여러분 자료 338페이지 가서 인가 상에 변경 나와 있죠.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정비법 가면 또세 군데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릴 텐데 이거는 자 너무너무 어려운 패턴이고 실제 문제는 예를 갖고 다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해서 그 개별적인 항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외워요. 그리고 일반 수험생들 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외우는 거죠. 자 어떻게? 자 틀린 걸 고르죠. 자 하면 어쩌고저쩌고 쫙 써놓고 인가를 요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표현. 무조건 묶어서 가시는 거야. 나중에 정비법 가면은 세 가지 또 예외 항목이 뜨는데 거긴 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그 신고인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는지 여기까지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 해서 좀 어려운 점은 인가를 요한다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다 틀린 표현 이렇게 묶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뒤쪽 보는 훈련하시라고 앞에 어떤 경우에서를 따지는 걸 보시게 되면 이거 손도 못 대고 당합니다. 멘붕 와요 멘붕. 그래서 뒤만 척척 쳐서 보는 이런 훈련들 필요하고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거 있었죠. 뒤 보다 보면 없다 틀면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 청산 얘기 나와 있어요. 교재 338페이지. 자, 지금요. 환지계획 작성에서요. 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공급객이 확정이 됐어요. 땅 언제 봤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땅을 봤습니다. 예, 그럼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이 되게 된다.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돈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위 이제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그리고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런 개념이 존재했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십시다. 자, 지금 현금 받기로 결정이 됐어. 자, 땅을 받는 거, 2, 3년 후에 땅 받는 건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런 뭐 지나치게 지분이 작아서 현금을 주거나 또는 사정이 생겨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미리 현금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 돈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미리 줍니다. 미리 줘요. 그게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보통 환지계 인가가 있는 시점에서 청산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청산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청산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또는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에 있어서는 미리 어떻게 하셔야 했다? 청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청산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람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야? 환지 처분 공고일에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게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금 받기로 돼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시기, 완전히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되게 되면 완벽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미리 돈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권리는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그대로 존속된다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돈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유권은 언제 소멸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때 소멸한다고. 그러면 얘는 돈도 받고 다 소유권도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일단 논의 포인트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뭔 소리야? 청산 이루어졌죠? 자, 과소 토지 따른 환지 부지정,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런 애들한테 미리 청산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청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돈 받았으면 이제 꺼져 줄래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사용 수익의 정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개념 안에는 소유권은 언제까지는 존속이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존속이 된다라는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굳이 외운다라면 디테일한 내용 보지 마시고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큰 그림 잡으셔야 돼. 문장 전체를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환지를 받지 않기로 한이 토지 소유자의 경우 돈은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 혹시 용익권자, 소위 임차권자가 존재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두편 갖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임차권자가 달라붙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지계획 인가 있고 나서 청산 이루어지고 그때 돈 받고 사용수익 정지 당하는 거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그런데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일단 채권에 불과하고요. 임차권자는 이 토지 소유
소유자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게 되는데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게 되는데 요는 뭐라고요? 지금 임차권자가 순순히 안 나가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도 주고 자 사용 수익 정지도 못 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가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주장 특례 중에서 크게 두번 장목이었었죠. 이때 어떻게나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미리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용 수익이 정지되게 될걸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나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주장 있게 되면 나중에 못 나가겠다고 두루눕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서 사용 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개념하고 환지계약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주장에 있어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 얘기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교재 이제 338페이지에서 지금 환지계약 인가권자 시군 구청장 인가받은 환지계약을 변경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 변경한다. 구체적인 항목이 뜨게 되면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한편 환지계약 인가 있을 때 청산할 수 있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계약 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된다. 요게 기본 골격이야. 자, 그럼 이런 경우 있다고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란 토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란 토지로 옮겨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갑이 B란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을 하게 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백날 환지계약에서 딴 토지를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 받게 된다.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입니다. 환지계약 인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갑의 소유권은 A에 미친다, B에 미친다 했을 때 당연히 A가 갑의 소유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환지계약 인가도 떨어졌고요. 준공검사. 준공검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환지계약 인가 있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인가된 실시계약에 따라서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뭐야? 준공검사란 말이죠. 예, 그때 이 갑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칩니까? A에 미치게 됩니다. 오늘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칩니까? 당연히 A란 토지에 미치게 됩니다. 해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자, 을이라는 임차권자가 있다고 치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야. 환지계약 인가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A란 토지에서 이 허가 받아서 건축물의 건축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A란 토지에서 논리적으로 허가 받아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갑이 이 A라는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허가받아서 건물 지었을 때 사업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 건물 들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갑은 A라는 토지에서 건물을 짓지 못한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해서 나온 개념이 소위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그 일반 토지하고 채비지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일반 토지 보게 되니까 자,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외운다면 바로 사용 수익권 등의 이전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어떻다? 바로 사용 수익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된다. 자, 볼까요? 자, 갑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B란 토지를 받기로 돼 있으니까 건물 빨리 가서 지으라고 환지 예정 지정 B 토지에 대해서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갑의 소유권은 그야 어디에 있어요? 원래 A에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자,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처분에 관한 부분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 개념상. 그랬을 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임차권자를 기억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 환지 예정 지정은 사용 수익권은 이전이고 여기에 바로 맞닿아 있는 게 임차권자. 그냥 굳이 개념을 해석하면 이제 임차권자를 배제하고 보게 되면 자, 환지 예정 지정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A라는 토지를 그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용 수익은 어떤 토지에서 B란 토지에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복잡스러워져.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임차권자를 예시를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수익권의 이전을 사용 수익권을 이전시키는 게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 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이제 종전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자, 환지 예정지와 종전 토지 모두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있고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사용 수익권은 이전돼요. 그러면 임차권자 입장에 보게 되면 임차권자는 B라는 토지에서는 사용 수익을 할수 있지만 종전 토지에서는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출제 포인트는 종전 토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갖고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환지 예정지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온 지 벌써 13년 전에 출제가 되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마지막 단어 봐야 돼요. 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이 시험에 못 내는 이유는 왜 눈치를 채셨을 거야. 너무 길잖아. 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임차권자, 이 사람의 사용 수익 권능이 B란 토지로 같이 옮겨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환지계약 작성할 때뭐 토지 부담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토지보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B란 사람,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이 A란 토지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환지 예정 지정이 있게 되면 B란 토지로 옮겨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이 50%다라고 하면 토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배추가 뭐 눈치가 좋아가지고 야 여기는 땅값이 두 배니까 아침 저녁으로 두 배씩 무럭무럭 자라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이 환지 예정지 지정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임차권 제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차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시행자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해서 손실 보상 청구는 개념이 소위 환지 예정지정이 임의적 절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의 쟁점을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비지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채비지는 누가 받습니까? 바로 사업 시행자가 받게 됩니다. 언제 받아요?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날 받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게 되면 이때 사업 시행자가 채무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지금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한테 자, 월급 줘야 된단 말이죠. 기름값도 줘야 되고 노동력 그 비용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노동력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 조합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조합이 얘기를 합니다.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한테 자, 이 사업 다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고 그때 땅 팔아서 돈을 줄 테니까 한 3년만 그냥 3년 후에 돈 받는 걸로 계산하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은 그 뭐야? 주유소에 연락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양반 또 마트에도 연락을 해야 됩니다. 3년 후에 땅 팔아가서 돈 생기면 나한테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정산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 자, 당분간 공짜로 기름 넣어달라. 그럼 이제 결국은 따라 가다 보면은 누구한테 사우디 왕자한테까지 가야 돼요. 3년 후에 큰 돈을 땅을 받아가지고 돈을 줄 사업 신세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게 포크레인 기사이고 이 포크레인 기사가 3년 후에 돈 생기니까 우리한테 정유회사에서 얘기하죠. 우리한테 3년 후에 기름값 정산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 당신도 3년 후에 기름값 정산해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라고요? 이 채비지에 대해서 소위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환지 예정제 지정은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 이렇게 살펴봤는데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어렵지 않고요. 굳이 출제 포인트를 삼자면 그 다음 얘기죠. 이 사업 시행자 몫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고 만약에 처분을 했을 때 이걸 사들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민법 186조, 187조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효력 발생 시기, 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효력 발생 시기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요. 해서 자.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지 예정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채비지를 사업시행자가 그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환지 방식 같을 때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시기 자체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바로 이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요.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좀 특이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환지 예정지 시정이라는 개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그림 봐야 되죠. 지금 환객 인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정지 시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준공 검사라고 하는 거. 자, 볼까요? 건설 계획이 뭐였어요? 실시 계획으로 불렀습니다. 공급 계획이 뭐였어요? 환지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도시개발사업공사가 인가된 실시계 건설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야 돼. 준공검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 잘했어요라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 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완성이 됐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지만은 미리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기약이. 근데 시험 문제는 기승전결하면 결에서 항상 답을 뽑아요. 지금 문제 구성할 때 준공검사에 관한 설명 이런 식의 문제들 안 나와요. 환지 방식. 아니 그냥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옳은 건 틀린 건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료가 지금 한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이 4페이지에서 질문 5개 뽑는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절대로 과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해서 굳이 개념을 잡자면 준공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준공 전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공 전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나오면은 또 예외가 있어요. 바로 채비지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로 보게 되면 그 예외 예외인 바로 채비지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자, 채비지는 누구를 위한 땅? 시행자를 위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채비지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준공 전이라도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요 얘기가 여러분 자료 339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준공 전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예외로서 시행자 바로 자기 몫의 땅 채비지죠. 준공 전에 허가 없이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이때 최근 이 주제에서 가장 이제 답을 뽑았던 게 시행자 준공전에 사용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쟁점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공 검사 얘기 살펴봤고요. 이제 준공 검사가 있으면 인가된 환지객이 들어서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할 때돈 얘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 계기는 청산금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환지 처분 공고에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내용 보니까 환지 처분 시기 나와 있어요. 자,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환지 처분 공고의 효력이 워낙 중요한 출제 포인트, 워낙 지문도 많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구성이 되니까 그 앞에 잘 다른 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 그이 공고를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뭘 알려줘야 돼요? 그 모르지. 자, 뭘 공고합니까? 모르지. 그건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온다고. 환지 처분 공고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셔야 돼. 해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라고 해서 자, 개설부터 볼까요? 이 얘기를 이제 풀어서 뒤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자,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얘기를 이제 해석한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정은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날 취득을 하고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누군진 모르지만 이 B라는 토지에 기존에 소유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리가 소멸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게 바로 이어져 있는 문장이죠. 이 경우. 자, 이때 환지객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바로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날 취득을 하고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시간 이때 바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 만약에 10월 5일 날 환지 처분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월 6일 날 0시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뭐야? 자, 기존의 권리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자, 10월 5일 날 11시 밤 11시 50 9분 59초 점점점 이때까지만 권리가 존속하고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그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보니까 채비지 나와 있어요. 채비지 누가 봤습니까? 시행자가 봤습니다. 언제요? 환지 자 처분 공고일이 다 공고일의 다음 날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두 번째요. 자, 보류지. 이 보류지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채비지라고 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보류지이고요. 또는 이제 도로부지 같은 공공시설 용지도 보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자, 요걸 갖고 이제 최근 26개, 27회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고요. 보류지는 자,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틀리게 두 개를 크로스해서 각각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뭔 소리야? 그냥 채비지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 채비지는 결국은 누구 몫의 땅? 시행자 몫의 땅이 될 것이고 보류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빼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환지 계획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입체 환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환지계약 작성의 특례 얘기할 때 아파트 주는 케이스 입체 환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아파트 언제 받습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문장 볼까요?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기존 토지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따르면 이 저당권도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파트로 옮겨 와야 됩니다. 해서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해당 건축물의 일부 그리고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 얘기가 마지막 나와 있는데, 자, 지역권은요, 자, 어떤 타인의 토지를 자신 토지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위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토지 물리적 위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따로 실익이 있다 없다 없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법조문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된 지역권은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존속한다. 다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 정리해 주니까 뭐 통행 지역권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쟁점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환지 처분 공고의 효과라고 해서 모든 권리 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이제 기본 얘기였었고. 자, 그러면 이제 받았다십시다. 언제 받아요? 다음 날 받습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금 보실까요? 증환지를 한 사람이 있을 테고 감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증환지를 한 사람은 돈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환지 된 사람은 돈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돈을 이름하여 청산금이라고 부르게 돼서 결정은 뭐 그러다 치고 확정만 정확히 하시면 돼.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이 되게 된다. 땅 언제 받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땅을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받게 되는 시기점 자체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도 언제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이 파트에서 주된 논의의 쟁점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입니다. 정말 답을 많이 뽑고요. 이 녀석은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때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틀린 걸 고르셔. 답을 뽑는 전형적인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볼까요? 지금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돈을 받을 사람도 있고 돈을 낼 사람도 있게 되는데 언제 확정이 된다고요? 다음 날 확정이 된다. 그럼 그 다음 날 가면 은행 창구가 정말 그냥 문턱이 아마 작살이 날 겁니다. 왜? 하루 종일 돈 주거니 받거니 등등등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현실과 안 맞죠.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그 마지막 날막줄 서고 돈 은행에서 넣고 빼고 이러지는 않을 그런 얘기지. 그래서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할수 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현실은 99%가 분할 징수, 분할 교부가 되겠죠. 자, 한편 지금 이제 청산금이 확정이 됐는데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는 경우 있다. 예, 이때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 위탁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수수료 묶어서 기억해야 돼. 수수료 몇 프로? 4%. 자,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도시개발 조합 파트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자료 33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조합원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게 권리였었고요. 의무. 자, 소위 부과금이라고 하는 거. 조합 운영 경비를 낼 의무가 있다. 근데 내지 않게 되면은 이때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몇 프로? 4%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어디에서 청산금도요? 안 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행자가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수수료 몇 프로? 4%.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정비 뽑고 해서 수수료 한번더 나옵니다. 해서 공법상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세 군데 공통적인 사례.
그리고 이 영역은 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회차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시군 구청장이 징수 위탁받아서 50억을 징수를 했다. 얼마의 수수료를 먹을 수가 있는가? 2억이 되는 거죠. 4%니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소멸시효. 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해서 묶어가야 돼.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몇 년? 5년. 자, 민사법에서 우리가 이제 사법 영역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 5년 얘기를 할때 오히려 기억을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돈 빌려주는 제 빌리는 제도, 이게 이제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자, 이때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바로 앞 시간에 있었죠. 그래서 교재 335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도시개발채권에 상관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 소멸시효가 특이했어요.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래서 얘는 뭐 답까지는 아닌데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채권만 특이한 거야.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는 얘기는 원금도 5년, 이자도 5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만 특이하게 도시개발채권만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정비법 최근 26회 때인가 17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정비법에서 자 이전의 고시 얘기가 3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청산금 얘기가 나오고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소멸시효 했을 때자 지금요, 토지를 분배 받으면서 더 받거나 적게 받았을 때 청산금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있잖아요. 더 적게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때 바로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테고,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은 똑같아. 근데 26회인가 27회 때 이걸 가지고 언제를 기준으로 5년이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법정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굳이 해석한다라면은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그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이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자 아파트 소유권 넘겨드릴게요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시기는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의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자 청산금 이 소멸시효, 자 5년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 완료가 된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비법 이어서 3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